이 한 컷의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림이랑 꿈에 실은 것도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릴 수도 있고 표현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것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했고 그림을 통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꿈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소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넓은 도화지가 됩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른 단상들은 제 모양을 찾아가고 도화지 속 여백은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소녀의 스케치북, 그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늦여름 더위는 지치지도 않은지 열기를 내뿜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자리를 잡은 한 소녀.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익숙하게 물감을 깁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붓을 가져다 대는데요. 이게 이파리를 먼저 그려둘 건데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점으로 먼저 한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확실히 몸 형태를 잡아줘요. 오늘 나연이의 도화지는 창고의 벽입니다. 미리 칠해둔 연두색 바탕 위를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스케치를 미리 하지 않아도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주말마다 조금씩 채운 벽화는 어느새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까지 배어있는 듯한 감귤꽃이 피고 새콤달콤한 과즙을 터뜨리는 감귤이 연그렀습니다. 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들어오니까 되게 사진 찍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좀 봐주세요, 애기가. 제 조카가 4.3 문화제 4년 연속 대상을 받아서 제가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디 가서 가족 자랑하면 흉본다고 하지만 이런 조카는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일반인하고 이게 결혼하고 동성 받았거든요. 이게 누구냐고 누구 작품이냐 그러고 예 관객들이 그래서 중학교 이제 작년부터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우리 농장에 와서는 그래서 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작품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돈 주고 그렸냐 그러고 해갖고 아니라고 지금 학생이 그리는 거라고. 우와 이거 뭐야? 밀꽃뿌리? 나중에 더 그릴 거예요. 이야, 이쁘다. 자, 덥다. 이제 주스 한 잔 마시고 하자. 더위도 잊은 채 상상의 나래에 푹 빠져 있던 나연이. 이모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립니다. 자, 한 잔 먹고. 고생했다. 네. 많이 덥지? 네, 완전 더워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귤밭인데 너무 포인트가 없어갖고 이게 조카가 그림을 좀 그린다 그러길래 한번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귤 그림이나 너가 생각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줘 봐라. 그러니까
해가 부탁을 하게 됐죠. 그래도 오시는 분 받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나이는 어리지만은 제주도에서 작가로 통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뿌듯하죠. 지친 나연이를 위해 든든한 응원군이 등장하네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나연아, 더운데 힘들었다. 다들 맛있게 먹자. 아, 나연이 그림 그린다 해서 배고플 것 같아서 제가 이모 바빠서 제가 좀 준비했어요. 얘들아, 밥 먹자.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아는 건 엄마밖에 없습니다. 나연이 덕분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한 끼를 함께합니다. 너 크면 이모 부모한테 이런 거 사줄래? 돈 벌고 나면은. 돈 벌고 나면은. 네, 생각해볼게요. 야, 이모 부모 너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지? 너 분명히. 엄마하고 이모하고 이야기 다 들었다. 네, 이모한테 용돈 한번 챙겨줄게요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 사소한 거예요. 거들 오면 이모 하면서 이렇게 막 안기고 그러는데 나연이는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살갑고 나연아 하면서 막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마음의 크기는 같아도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니까요. 나연이는 말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맞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덕분에 밋밋했던 창고가 화사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졌네요. 고생했어. 야, 다음에는 네. 요 옆에 아닌지 저 옆에 네. 이모 뭐 캐릭터 하나 딱 그려가 좀 넣어주라. 아, 됐어. 알았지? 못생긴 아저씨 안 그려도 돼. 생각해볼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전번에 이 부분이 허전했는데 오늘도 와가 이렇게 그려주니까 참 이쁘네요. 조카가 최고예요, 최고. 사람들에게 쉬어갈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언젠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한 사람의 그 독자에게 그 슬픔을 전달할 수 있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연이의 관심사는 늘 제주입니다. 긴 시간 이어져온 역사의 잔상들. 미처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세상 위로 마음껏 펼치고 싶다는 나연이. 제주를 이야기할 때 소녀는 작가가 됩니다. 그날의 흔적을 마주한 순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저릿함을 느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주 4.3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의 캔버스에는 제주 4.3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주인이 없는 묘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약간 좀 역설적이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믿겨지다가도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슬프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4.3 예술의 1세대 작가들은 제주 4.3을 제주 작가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연이 역시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섭니다. 이 사람 사건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굳이 만화를 그리지 않아도
아, 이런 게 우리 땅에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점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저희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만화를 그린다면 이걸 그려야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림을 그린 해부터 매년 4.3을 그려온 나연. 생과 사, 현재와 과거가 엇갈리는 그 접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연이는 해마다 4.3을 그려왔는데요. 전국 청소년 문예 공모전 첫 출품 작품부터 4년째 매년 만화부 대상을 받아왔습니다. 꾸준하게 작품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훌륭한 심사평을 통해서 이렇게 상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제 학생, 아직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그 이후가 더 기대되는, 특히 사삼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예, 더 작품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역사를 다루고 싶다는 목표는 사삼을 접하며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거창한 의미를 담아 사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주 사람으로서 고향 이야기를 할 뿐. 그림을 그리며 제주 역사를 함께 배우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 자신 자체가 사상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를 살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다가갈수록 이 사삼이란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기분이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삼의 메시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달하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계승하고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주의 역사하면 이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제주의 역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해녀들. 수천 수만 번 숨비 소리를 내온 이들을 보며, 강인한 해녀라는 이름 뒤엔 어떤 여린 살들이 존재할까, 나연은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태왁 속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해삼 같은 거, 해삼도 이제는 이렇게 보말 같은 것도 우리도 안 잡아 먹으면 그 식당에 파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우리가 나오면 올라옵서 올라옵서 뭐 해경 불러 해경 불러, 그 사람들 이제 당연히 해경 불르라고 해요. 해경 부르면 해경, 보말은 뭐라고 못합니다. 소라가 잡았을 때만 뭐라고 하지는데, 일이 없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안 지켜놓으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소문 들으면 막 오니까 하는데, 막 공할 때는 그게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은 해녀들만 나쁘더니 해도 우리도 우리의 기칙도 있고 우리도 잔 것들은 안 해다 먹는데, 예, 그런 게 약간 불만은 불만이에요. 해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오문자기도 많고 성계도에 깔린 게 성계고 했는데 이제 성계도가 없고 오문자도 이제는 얼마 없고.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나도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답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니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생각했다는 게 이제 요새는 또 해녀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육지 사람들이든 애들이든 궁금해하고 많이 뭐 하는 거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사람들이 해녀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상상 속에 아니면 환상에 가득 찬 느낌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녀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현실 속의 해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어요. 올해 나연이에게 반가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 홍보 웹툰을 맡게 됐는데요. 오페라 관계자들이 나연이의 작품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도 작업을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네요. 창작 오페라 해녀를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오페라가 스토리를 알고 오페라를 관람을 하면 음악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은 이제 저희 작곡가 현석주 선생님이 제안해서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 웹툰 작가를 저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웹툰 작가와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곡을 했었던 캐릭터라든가 또 어떤 그 인물의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탁월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웹툰을 보면서도 상당히 그 나이가 어린 웹툰 작가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많은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묘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나연의 손끝에서 오페라 대본은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화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받으신 분이 여기 메조 소프라노의 최윤덕 선생님입니다. 여기. 너무 또 닮으니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얼굴 형태도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제작 발표회 때도 제가 깜짝 놀랐죠. 저 실물보다 좀 더 예쁘게 그려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이미지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일단 그 오페라 자체를 이해하려고 기사 같은 것들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리비전 1원에서 나왔던 기사들 같은 걸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어땠고 저번에는 어떤 배우분들이 있었고 같은 거를 찾아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배우분들이 캐스팅되었나 하면서 프로필 사진도 찾아봤고 이 성격이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어내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그려냈던 것 같아요. 김나연 작가 화이팅! 화이팅! 응원을 한아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연아 오늘 어디 갔다 와? 그 한스플 해녀학교 갔다 와가지고 여기 취해 갔다 와. 궁금한 게 뭐 해녀 뭐였어? 나연아?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처우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돌아오자마자 태블릿 펜을 잡는 나연. 무얼 그리는 걸까요? 지금 한스플 해녀학교 갔다 와가지고 해녀 회장님의 그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불법으로 해산물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름이 좀 많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화로 해녀를 그린다면 그런 서름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작업을 할 때면 그림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집중하는 나연.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는 딸이지만 엄마는 딸을 볼 때마다 대견합니다. 나는 이렇게 글을 참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 마음의 감성까지 그 서론까지 그걸 그린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린데 친구들 비해 또래 성숙하다고 들었는데 글을 일찍이 써서 그런가 책을 많이 써서 그런가 좀 요즘은 좀 놀라고 있어요. 애야, 뭐해? 그래. 어? 그래 그래 지금. 그래, 그림 그리네. 그냥 뭐 그림이야? 아, 뭐 지금 그거 어? 예, 보소. 그 뭐? 해녀 그림. 해녀? 어. 언제부터 그린 거? 30분 전부터. 30분? 어. 잘 그린다. 아. 원래 그랬지. 원래 그래? 어. 예, 잘 그리. 완전. 다른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림 좋아해가지고 그리는 것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죠. 아빠의 칭찬에 손이 빨라집니다. 한창 아이돌을 좋아할 10대. 그런데 나연이는 왜 해녀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일단 TV에서도 해녀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저희 TV 딱 틀었을 때 해녀에 대한 광고 이런 거를 부흥하자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길을 갔던 것도 있고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이런 해녀들이 실제로는 어떨까, 내가 봐왔던 해녀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현실과 환상의 중간점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웹툰 여행을 잠시 마무리하고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이거? 아빠가 처음으로. 이건 아빠고 놀래 간 거. 어린이 가가지고. 왜 이거 오빠 없어? 오빠 있어. 다 있어. 있어? 다 있는 건데 난. 난 신났는데 오빠는 계속. 어릴 때는 그때 글 쓰는 걸 좋아했지. 글 쓰는 걸 좋아했지. 그림을 좋아하지. 그림은 이제 나중에. 편지를 많이 써.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그 무슨 것 중에 뭐 아우 내 그때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거. 그때 시 써가지고 저거 저 뭐냐 해가지고 저 상 받고 왔을 때 고무전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시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중에 교육청에서 전화 와가서 상 받으러 오라 해서 갔더니 저기 이 시를 쓴 줄도 몰랐는데 썼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자랑했더니 곧 초등학교 쓴 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안 믿을 정도로 좋은 시라고 저도 가슴에 지금도 제일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많은 작품 속에서도. 부모님에겐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시 한 편. 꽃 김나연. 뿌리는 아버지 나를 싹트게 하셨네. 줄기는 어머니 나를 가슴에 안고 키워주셨네.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한없이 예쁘기만 한 나는 꽃. 감사해요. 열매를 맺어 저도 씨앗이 될게요. 잊지 않을게요. 봉우리 되어 꽃잎 열 때까지의 모든 기다림과 사랑을. 시하고 산문하고 또 공부를 잘했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하는데 그 근데 제가 생각해 엄마가 엄청 바빠서 밖에 돌아 아빠보다는 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그 감정 스트레스를 글로 다스렸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 감성들이 또 감성은 아빠를 닮는 것 같아요. 저는 행동 움직이는 거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항상 하더니 처음에는 글을 쓰더니 이제 그림하고 글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저 놀랐어요. 사람들이 학원 다니나 해도 다닌 적은 없고.
징검다리가 되어 나연의 길을 터준 시간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수많은 흔적들이 대신 말해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초등학교가 거의 6학년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0명 이상 되는 좀 큰 학교였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서 강당 위에 가가지고 친구, 단짝 친구한테 쓴 글을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약간 그때부터 편지는 많이 썼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 그렸는데 애들이 잘 그렸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잘 그렸다 하니까 계속 그리고 같이 그리는 친구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언제나 일단 그림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뭘 만들어내는 것이. 단짝 삼총사가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공부 되게 잘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만화부 중학교 때 같이 했었어요. 2학년 같은 반이었어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함께 그림을 그리던 새 친구. 지금은 나연이만 그림을 그리지만 그때의 그 기억은 여전히 친구들을 웃음짓게 합니다. 아, 개오랜만. 야, 너 빨리 넣어. 난 만화부 부장이었고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만화부로 만화부로 가서 아 맞는 말 맨날 갔어요 맨날. 어 약간 저희는 되게 만화부로서 소속감이 좀 강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여행 갔다 온 그런 사진이나 이런데 이런 캐릭터들 그리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각별한 것 같아요. 얘네 볼 때면 아직도 좀 중학교 친구들 생각도 나고. 왜 친구와 함께 할 때면 웃을 일이 많아질까요? 둘도 없는 단짝 친구들이 오래도록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좋겠네. 달도 잠든 늦은 밤. 나연이는 여전히 펜을 놓지 못합니다. 잠 못 드는 이유는 역시 그림이죠. 이거는 해부학 책인데 그림 그리려면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아야 그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오빠가 군대에 있는데 그 군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책을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유일한 그림 선생님은 책.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 둘씩 생기는 꿈이 나연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것들에 보면 이야기 속에 노래가 있잖아요. 만화 속에 노래를 넣어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인상적인 좀 더 독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대사뿐만 아니라 만화를 통해서 노래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도 하고 싶고 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열정이 어둠을 환하게 밝힙니다.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던 김나연 작가는 어디로 갔나요? 나연이도 학교에선 영락없는 고등학생이네요.
아, 친구가 주제 발표 때 본선에 나가게 됐는데 이런 것들, 대본 있는 것들 도와주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친구 발표 미리 한번 보면서 나중에 본선 강당 갔을 때 친구 좀 더 잘 보려고 해주고 있고요. 저는 그 본선 발표 대회를 가지는 못했지만은 다음엔 좀 더 멋진 저만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더 멋지게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부를 하지만 동시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만 미대 진학을 꿈꾸진 않습니다. 정형화된 그림이 아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소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친구들이 꿈이 참 다양하잖아요. 나연 학생이 이렇게 웹툰 같은 꿈을 또 보여주니까 저희 반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아 공부만이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해서 참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뭐랄까 친구들의 약간 귀감이 되는 계기가 된 학생이죠.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지금이 아니면 하지 못할 소중한 경험들. 학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선생님, 교과서 속의 한 줄. 학교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나연이의 눈을 반짝이게 합니다. 네, 그 약간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무엇을 하든 간에 영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노는 거 아니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소재거리가 되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따로 메모해두는 편이에요. 서귀포시에 위치한 웹툰 캠퍼스. 제주만의 웹툰 콘텐츠를 발굴하는 곳입니다. 나연이는 지원 작가로 이름을 올리며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입주해서 열심히 작업하는 선배 작가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배경을 이제 만들고 이제 여기서 갔다가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이쪽에는 스케치를 안 깔려있어서 개인 노트북 가져가지고 그래서 옮겨서 작업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작가들에게 주어진 한 컷. 이 한 칸에 무엇을 담아내 독자들에게 전할지는 이들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지. 내가 본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지 작가들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만화를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는 잠시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다시 만화로 편입을 했거든요. 외국 해외 대학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실제 프로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거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웹툰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나연 학생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 그 공모전 같은 것들 평소대로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게 공부 같은 것도 크로키나 인체 기본기를 다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막 나오기도 힘들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작년에 저희가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단편 공모전을 시행했고요. 제주 소재, 뭐 제주의 문화나 생활, 뭐 역사 등을 바탕으로 한 제주 단편 웹툰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에는 근데 공모 기간이 짧아서 많은 작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19작품 중에 우리 그래도 나연 학생이 고등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입상을 해서 이제 동상으로 입상을 했고요. 지금 제주 웹툰 캠퍼스 홈페이지에 이제 작품도 올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도 보고
이제 다현 학생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림 잘 그리는 학생이 아닌 작가로서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학생이란 이름표를 떼고 시작한 도전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성인들과 견주어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연이에게 터닝포인트가 된 소중한 작품이죠. 약간 제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념품 샵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공방 같이 약간 수제품 아니면 작은 소품들을 파는 가게가 많아요. 근데 제주를 모티브로 하는 소품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보는 제주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느낌에서 이런 단편을 그렸던 것 같아요. 원석 그 자체의 제주. 왜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가 많은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제주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거리를 찾아냅니다. 제주란 게 저희한테는 되게 일상적이고 그냥 고향이고 그냥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그 제주의 자연을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예쁘구나 하면서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상 속의 아름다움, 그냥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예쁜 것들을 좀 소개해주는 아니면 다시금 일깨워주는 느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여느 때와 다르게 긴장돼 보이는 나연인데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바로 올드독 정우열 작가입니다. 노견 일기의 주인공 풋코도 나연이를 마중 나왔네요. 이렇게 전에 네. 43 평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전에 만화 낸 적 있어요? 공모전에서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가 나연이를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내고 네. 한 2, 3년 전쯤에 제가 했는데 그거는 네. 그 전에 것도 제가 그때는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었지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상 받고 그 다음에도 상 받고 진짜요? 그 다음에도 받았나요 혹시? 네 그죠 혼자 지금 상을 다 독식하고 있는 제주도 공모전, 만화 공모전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하는 그 만화 공모전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 만화를 여러 편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작품이 몇 개 있었어요. 생각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연 양 작품이었고 그 전해 공모전도 제가 참고를 하려고 심사에 참고하려고 봤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우수한 만화를 그린 학생이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사 만화로 데뷔할 때부터 감각 있는 그림과 글로 주목을 받은 정우열 작가. 대표 작품인 노견 일기에서 그 내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담담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과 그 마음을 아는 듯 작가를 바라보는 풋코의 눈빛을 보며 많은 독자들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나연이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죠. 처음 뵀을 때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인스타나 아니면 작품이나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진으로만 봤던 분인데 막 어디 사인회 하시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예. 저도 그래요. 그 뭐 공모전에서 야 이 얘는 누군데 해마다 이렇게 상을 가져가나 해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실제로 보게 돼서 되게 반갑고 실존 인물이구나. 인간은 인간의 길도 있어가지고 그래. 17살하고 지금 4개월 넘었어요. 걔를 통해서 제가 산다는 게 뭘까? 삶이 뭐고 나이 든다는 게 뭘까? 그리고 꼭 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정우열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다양하게 담아냅니다. 그런 그를 일일 멘토로 만났으니 오늘은 나연이를 위한 날인가 봅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을 털어놓는데요. 다양하게 영상에도 관심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 일상도 관심이 생기고 다양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 장점을 결합해가지고 글과 그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택했던 게 만화라는 장르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제 이야기도 그리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그리기도 하고 강좌 있으면 인터넷 강좌 블로그라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했죠. 장비 같은 것도 이런 게 좋다 하면 아 이거 사봐야지 해가지고 사보고 작업이 제가 네. 그 공모전 때도 느낀 거지만 네. 뭐 그림의 완성도 같은 거야 뭐 어디 뭐 프로 작가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손색이 없을 만큼 예. 사실 그림 그냥 엉망으로 하는 작가들도 많은데 이건 예. 그림을 어떻게 더 해라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아,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봤어요? 아니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꼭 책을 사볼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는 네. 이제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는 책 아니면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때 이분이 쓴 만화책을 아마 다들 봤을 거예요. 그랬는데 만화를 그린 건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기회가 날 때마다 이걸 추천하고 있는데 네. 고민이나 고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약간 슈퍼히어로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림만 너무 많이 그리거나 만화만 너무 보거나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거 그게 작가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데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상 속의 의미를 찾아 담습니다. 구구절절하지 않게 느낀 그대로를 담백하게 담아내는 그만의 방법으로 말이죠. 많은 이들의 인생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 그 역시 숱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나연이 역시 그 길을 걸어갈 테죠. 그 누구한테든지 뭐 그러니까 저는 남한테 이렇게 조언을 과연 내가 할 자격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면 항상 한 가지에 너무 깊이 한 가지 물론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거에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무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몰라서 게임의 비유는 하지 않겠지만 아이템이 다양해야 그걸 조합을 해서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네. 작가의 꿈을 키워나갈 나연이에게 피와 살이 됐을 소중한 한마디.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나연이는 가슴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때 그 시절을 말이죠. 제주 4.3과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 나연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장소입니다. 4.3 당시 마을 전체가 불에 타버리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슬픈 역사를 간직한 마을. 소소하게 삶을 일구며 행복을 꿈꿨을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감히 짐작할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마주해 봅니다.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픈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연이는 그들의 아픔을 펜이 아닌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할랑거리는 고늘동의 바람은 나연이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일단 이 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다른 건물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 터가 비어있는 채로 지금은 이제 꽃이 피어있는 채로 남아있으니까 되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지금의 평화로움이 너무 대비돼가지고 그 자체 사이에서 위화감을 느끼면서 좀 더 그 슬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 나이. 하지만 따스한 눈으로 제주를 바라보며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연이는 오늘도 제주를 더 알아가고 점점 닮아갑니다. 제주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나름의 위로를 그려냅니다. 약간 제주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은 바람이 있어요. 그런 창작가분들이 이런 제주의 풍경이나 혹은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고향이자 일상인 제주를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주축 중에 하나로서 나중에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때론 헤매고 멀리 돌고 돈다 해도 지금 뗀 이 발걸음을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익숙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고 결국 나의 길을 찾을 테니까 말이죠.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나연이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내가 가끔 이거 먹고 싶다고 해달라고 하거든. 응. 근데 엄마는 이거 그릇 노랗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아, 카레. 냉동. 아빠가 이거 맨날 냉장고에 사둬. 그리고 아빠가 두 개 사놓고 앞 내가 사왔으니까 하나만 먹어도 되지 하고 다 가져가. 아, 커피. 아. 주말마다 아빠가 이거 가져와라 그래. 빨겠다고. 아, 옷. 아, 주말마다. 아. 교복. 아. 뭔데?